자, 오늘이 산복 가운데서 가장 덥다는 말복입니다. 말복. 복날이 되면 문전 성시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닭집, 삼계탕집이잖아요. 저희가 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강렬했던 여름도 어느새 끝자락. 삼복의 마지막 날, 말복입니다. 동태에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튀기고 삶고 무더위와의 3차전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몇 마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복날에는 한 800마리에서 900마리 정도. 와, 그렇게 닭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맛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이른 새벽 일찌감치 전쟁의 서막을 여는 곳은 생닭 도매업체입니다. 이르게는 복날을 이틀 앞둔 시점부터 평소보다 2배 이상씩 늘어나기 시작한 배달량. 주문 노트가 빼곡합니다. 창고 2개 방을 차지할 정도로 넉넉한 물량 확보는 기본. 켜켜이 쌓아 배달 차량에 싣는 일도 무한 반복입니다. 평일에 대비해서 말복에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인데? 뭐 하루 평균 한 300수 정도 나가는데 말복도 말복 때는 그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5배 정도, 한 1500수 정도 수각치는 거 같아요. 전장을 향한 닭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어느 가는 거야? 치킨집도 있고 삼계탕집도 있고 그리고 정육점, 닭발집. 이맘때 닭이 가장 많은 단체 입장을 하는 곳은 역시나 보양 단골 메뉴 삼계탕집. 오늘 그 판매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양은 얼마 되는 거예요? 한 500마리 정도. 준비 수량부터 대형급이다 보니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닭은 무조건 그날 삶아내는 게 원칙이라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삶아요. 이렇게 삶아야지 맛도 있고 싱싱하고. 불판마다 초대형 소치 진한 맛을 뽑아내면 가게에는 기다렸다는 듯 예약 문의가 쏟아집니다. 봄날 시즌쯤에는 진짜 손님들이 엄청 기다리시기도 하죠. 예, 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봄날은 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요? 자리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속도가 곧 경쟁력. 뜨끈하게 달군 뚝배기가 몸풀기를 마치면 손님 맞이 완료입니다. 더워서 좀 꺾이긴 했는데 아직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 백숙도 좋아하고 삼계탕도 좋아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삼계탕은 그 옛날부터 여름에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다는 그런 습관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삼계탕으로 먹으러 왔어요. 순식간에 테이블은 만석. 전열을 갖춘 불판이 삼계탕이 뜨겁게 무장하고 손님 상으로 향합니다. 명불허전. 여름철 대표 보양식답게 더위로 지치고 무뎌진 입맛을 야무지게 돋아줍니다. 아까부터 이렇게 뵀는데 이게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거의 맛있죠. 먹고 네. 나시면 힘이 나신 것 같으세요? 아, 그럼요. 여름에 삼계탕 아니면은 멍멍탕인데 멍멍탕은 뭐 해잖아요 요즘에. 삼계탕 자주 먹고 1년 내 12달 못 먹었다 한번 먹어보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양을 다 하고 갑니다. 몸이 꾸는 좋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가 하면 복날 풍경도 이젠 개성시대. 이맘때 열기를 더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외식 메뉴 치킨이 복날 전쟁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것인데요. 한 몇 마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복날에는 한 800마리에서 900마리 정도. 와, 그렇게 닭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맛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거두절미, 그저 맛 하나로 복날까지 점령한 골목의 닭튀김. 덕분에 가마솥 더위에 가마솥 열기까지 쬐는 격전을 치러야 합니다.
엄청 더우시겠어요. 평상시에도 요즘은 많이 덥지만 이제 복날이 되니까 더더욱 더욱고 바쁘고 그래요. 이열치열 서비스 정신에 손님들 몸 보양하고 올여름 건강이 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만족. 노릇하고 바삭하게 잘 익은 이 한 접시가 더위로 지친 몸을 맛있게 위로합니다. 38분. 내 취향껏 맛있게 먹으면 치킨도 삼계탕도 모두 최고의 보양식. 이 한 끼가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히 배웅합니다. 복날에 통닭을 먹으니 끝내줘. 힘도 나고 저렴하고 또 영양가도 있고 포만감도 끝내주니까 뭐 먹는 것 같아요. 아, 힘이 불끈불끈 쏟네요. 삼계탕 복날 삼계탕 먹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이 대한민국 닭들한테는 비극적인 날입니다. 아, 너무 큰 비극이죠. 말복입니다. 오늘 뭐 닭 좀 네. 드실 건가요?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양재 변호사님과 네, 네. 박상희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비극적이라고 하시니까 네. 왠지 이게 화면 보면서 막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그러게요.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막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사실 고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사실은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우리가 복날이 되면 고기를 따끈한 국물을 먹으면 굉장히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 게 네. 실제적으로 뭐 따뜻한 뭐 닭요리를 먹으면 몸의 온도하고 온도가 맞아져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아, 제 생각엔 심리적인 원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플 때 플러시보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가짜 네.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 것처럼 느끼듯이 네. 어떤 자기 체면, 자기 위로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따끈한 고기 그 삼계탕 한 그릇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거야 네. 라는 어떤 생각에 더 이렇게 숨겨져 있던 시까지도 힘까지도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네. 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곳이 수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명한 그 통닭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 상반기 계속 AI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말복은 그 AI까지 이겨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재 나갔던 곳이 팔달구 수원 화성 앞에 아주 유명한 통닭 닭 거리라고 하고요. 네. 100m 거리에 한 가게가 한 30개 이상, 30개 이상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현장 취재팀이 나가서 취재하는데 그렇게 그 가게가 많은데도 상당히 곤란을 겪었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취재 요청 모등하겠다. 우리 예, 예, 예. 삼계탕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럴 예. 정도로 아직 저 닭의 인기를 식지 않았고 네. 다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닭고기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뭐 삼계탕도 있고 뭐 맥주와 함께 먹는 치킨도 있고 네. 뭐 사실 퇴직하고 난 월급쟁이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아이템이 아마 닭집, 뭐 치킨집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닭발도 먹잖아요. 닭발까지 먹고 네. 진짜 꼼꼼히 챙겨 먹네요. 네. 네, 아 진짜 그렇네요. 근데 요즘 네 그렇죠. 특히 복날에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복날이 되면 뭐 보신탕, 삼계탕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면 요즘은 장어도 많이 드시고 또 치킨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부담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날하면 보신탕이라는 인식이 딱 떠오르긴 예. 해요 단어가. 네. 오늘 또 눈에 불 켜고 특히 애견인들 같은 경우는 불 켜고 이 뭐 어떤 반대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걸려요. 아. 우리나라는 있으면서도 없는 게 보신탕이에요. 예, 예.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도축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존재하지 네. 않는 식품이죠. 존재하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인정도 네, 안 하면서도 이게 금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또 쓸데없이 또 너무 또 뜨겁게 붙지 않을까. 곁에 가뜩이나 애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 예. 네. 이제 보신탕에 대한 어떤 논쟁을 좀 정리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저 출근할 때 보니까 말복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바람이 좀 선선했었는데 박상희 소장님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비가 오면 선선해서 너무 좋고 또 비가 한 이틀 이어지니까 빨래가 안 말라요. 아, 또 태양이 언제 나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네. 이래도 저래도 간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복날은 복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복날은 대막인 대막을 장식하는 말복입니다. 네. 네네. 오늘은 오히려 이열치열이 아니라 좀 더 선선하게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보고 막 부글부글 막 기름에서 튀겨내는 시장에서 파는 통닭 있죠. 예. 저는 오늘 그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닭이 오늘도 팔릴 거고 네. 대한민국에서 매일 팔리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닭 얼마나 국민들이 먹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몇억 마리? 네. 예, 10억 마리입니다. 10억 마리. 10억 마리요? 예, 1년에. 10억 마리요?
9억 9,251만 마리니까 10억 마리. 그러니까 그럼 한 명당 5천만 명의 국민이 아주 가난하기부터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 넣어서 한 달에 최소한 1.5마리 이상, 2마리 정도 가까이 드신다는 거예요. 예. 전 국민이. 그러니까 10억 마리가 10억 마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한 98년이니까 한 19년 전만 해도 한 3억 마리 정도였는데 예. 2007년, 한 10년 전에 6억 한 4천 마리로 두 배로가 됐고 이제 다시 한 10년, 9년이 지나서 예. 10억 마리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치킨 소비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희가 어릴 때든 지금 하는 게 그 닭들 중에서도 영계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맛이 달라서 그런가요? 심리인지 맛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유난히 좀 어린 닭을 좋아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게 보신탕, 삼계탕 형태가 됐건 치킨 형태가 됐건. 네. 근데 그게 또 닭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맛이 자꾸 어린 닭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데서는 그쪽에 맞추기도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 양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자꾸만 좀 어린 닭들이 빨리 희생이 되는 그런 측면이 대한민국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네. 어른들이 복날에는 이렇게 뚝배기에 닭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 아. 그래야 힘이 나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큰 닭 한 마리를 다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 요만한 닭을 먹으면 한 그릇을 뚝딱 먹고 예, 예. 아, 정말 힘이 난다. 네. 내가 한 마리를 다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때문에. 아, 그렇네요. 하긴 영계는 영계라서 부드러워. 이러는데 사실 토종 닭 먹으면서 쫄깃해서 맛있어. 우리 뭐 이런 친구를. 취향 차겠죠 또 그리고. 그렇죠. 네. 아까 자료를 보니까 네. 그 60년대에 양계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삼 산업도 발전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삼계탕이니까 삼이니까 인삼도 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증가했더래요. 이게 산업적으로도 또 이런 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전후 거군요. 반경 따위.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쨌든 뭐 삼계탕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몸에 맞고 같이 먹는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